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2020년을 보내고 앞으로 더 좋은 일로 가득할 2021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해돋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해돋이처럼 1화를 환하게 밝혀줄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새해 다짐을 위한 캘린더예요. 우리 새해 계획 세워야지요. 하지만 그냥 캘린더면 의미가 없죠. 요즘 대세 중에 대세. 안녕하십니까? 저는 펭수입니다. 바로 펭수 캘린더예요. 노랑노랑 바탕에 귀여운 펭수가 있는 캘린더. 우리 같이 살펴보아요.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캘린더랑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보면 펭수 일러스트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앞장은 펭수의 일상이나 컨텐츠를 꾸민 것들이라면 뒷장은 펭수 실사로 만든 스티커예요. 귀여운 옷을 입고 코스튬까지 하고 있는 펭수 스티커라니 이건 아껴 써야겠어요. 그럼 캘린더를 열어볼게요. 열어보기에 앞서 표지를 보세요. 펭수가 새해를 밝히고 있는 햇님처럼 밝게 웃고 있어요. 그 옆에 2021년 박혀있는 펭수를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캘린더는 파트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왼쪽은 펭수의 사진이 있고, 오른쪽은 캘린더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펭수 달력은 양면 인쇄라 뒷장에 펭수의 여러 가지 사진과 메모할 곳을 넣어 놓았는데요. 앞장에 대표 사진과 관련된 펭수의 사진이 여러 장 있어요. 펭수 팬이라면 정말 필구해야 할 아이템이에요. 디자인 문구 생활은 뚜얀TV. 매달마다 컨셉 사진이 있는데요. 계절과 관련된 사진이 나열되어 있어요. 같이 쭉 둘러볼게요.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죠? 제가 보다가 진짜 재밌는 걸 찾았는데요. 맨 뒷장을 보면 이렇게 휴가 중, 회의 중이라고 쓰여진 페이지가 있어요. 회사에서 밥을 먹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이렇게 걸어 놓으면 보는 사람도 참 재미있고 센스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펭수 캘린더를 소개했는데요. 펭수를 닮은 재치가 가득한 아이템이었어요. 귀엽고 상큼한 펭수가 한가득이라니 매달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눈에 자주 띄는 아이템에 눈길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면 더 손이 가고 관심이 가게 될것 같아요. 다른 아이템들도 나와주길 바라며 오늘 리뷰도 여러분의 문구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뚜얀TV는 색다르고 재밌는 아이템으로 2021년을 가득 채워드릴 것을 약속하며, 뚜얀TV는 여러분의 행복한 문구 생활을 응원합니다. 안녕.